무려 5번을 나눠하고 있어. 첫 번째 봅시다. 세상 위라고 하니까 이런 전치사 쓰는 거는 우리가 감히 그냥 외우는 게 나아.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표면 위 이런 건 되는데 우리하고 좀 다르게 되고, 스테이션 같은 거 있을 때 스페이스 스테이션은 온이었잖아요, 그지? 그런 것처럼 이런 거 조율하고, 우주는 공간이라 또 인을 썼네. 자, 이거는 뭐 함께라는 전치사니까 별거 없고, another other는 우리가 좀더 설명이 필요하다. 요거는 페이지를 하나 삽입을 하자. 우리가 아더 설명을 저번에 한번 한것 같긴 한데, 아더라는 놈은 단수로 쓰는 형태가 있고 복수로 쓰는 형태가 있어. 그리고 대명사로 쓸 때가 있고, 그리고 형용사로 쓰는 기능이 있고, 두 가지야. 단수로 쓸 때는 앞에 on을 붙여서 on 플러스 other. 그래서 another가 된 거야. 그럼 간단하지? 단수라는 게 명확하지. 그래서 another is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건 대명사지, 주어로 썼으니까. 자, 그런데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이 대명사의 구체적인 이름이 부정대명사라고 부르는 거고, 부정형용사라고 불러. other라든가 뭐 all이라든가 몇 가지 그런 게 불리는 놈들이 있어.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주어로 썼고, 형용사로 쓰는 거는 another boy is 이런 식으로 쓸 때야. another가 boy를 꾸며야겠지. 복수일 때는 others라고 써야 되지. others are라고 쓰고, 형용사로 쓸 때는 지가 s를 붙이는 게 아니고 boys are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꾸며주겠지. 자, 그래서 other는 혼자 쓰는 법이 없다. s를 붙이든지 뒤에 명사가 붙든지 아니면 on이 붙든지. 그래서 other는 혼자 쓰는 법은 없다. 플러스 s 그리고 an 또는 플러스 명사,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그렇지? other is라고 하는 건 절대 없다는 거야. other is 이렇게 되는 건 없어. 안 그러면 새롭게 배울 우리가 d야. the other는 other에서 정관사 더를 붙인 거긴 한데, 얘도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the other, 너무 폭이 좀 좁네. 이걸 조금 옮기자. 조금 내리면 되겠지. 그래서 the other일 때도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고, the other is, 그다음에 the others가 있지. 이거는 관사 더를 써버리면 on을 쓸 수가 없거든.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쓸 때, 이건 대명사고, 형용사로 쓸 때는, other boy, the other boy is 이렇게 쓰겠지. 단수로. 그 다음에 the other boys are라고 쓰게 되겠지. 해석의 차이가 있어. 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굳이 하면 another는 어떻게 쓰냐면, another는 의미가 다른 것 하나라는 뜻이야. 여러 중 다른 하나거든. 그런데 그냥 다른 거 하나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한 놈이 있고 한 놈을 쫙 벗겨놨어. 그런데 여럿이 있는 거야. 다른 놈이 여럿이 있는 거야. 그 중에 한 놈을 얘기할 때야. 자, 그 다음에 the other가 되는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이해할 때는 보통 원래는 더는 그라는 의미가 있지, 그지? 근데 그 다른 놈이라고 할 때도 쓸 수는 있겠다는 얘기지. 하지만 보통은 나머지 전부에서 나와. 나머지 전부를 가리키는 거야. 두 명인지 한명 빼고 나머지 한 명이잖아. 그럼 걔는 the other겠지? 하나도 빼고 그치. 나머지. 한, 그치. 하나를 빼면, 하나를 빼는 게 아니야. 연습은 하겠는데. 자, 봐. 무슨 소리냐면, 두 개잖아.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지. 얘가 나머지 전부지. 그럼 얘가 두 번째가 the other가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전부가 복수면 the others예요.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영리하네. 자, 이거는 원을 하지. 그지? 이렇게 하자. 얘가 another야, 이때는.
왜 은하드냐? 다른 거 첫 번째에 있는 원과 다른 열 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니까 은하드로 쓰는 거야. 그럼 나머지 전부지. 그러면 the others가 되겠지. 세 개만 있으면 첫 번째 거 원일 거고 두 번째 거 은하드고 마지막이 the other겠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시험 칠 때는 나머지 전부일 때. 그래서 한편으로 할 때 on the other hand라는 말 본 적 있지? 원래 쌍이 on the one hand야. on the other hand야. one과 the other지.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조금 더 많을 때 생각을 하면 많이 여러 개가 있잖아. 여러 개가 있으면 일부를 가리키면 some이라고 해. 그리고 그냥 나머지면 나머지가 아닐 때는 others라고 하지. 그 나머지 전부일 때가 the others가 되겠지, 그지? some하고 others하고 차이가 있어요. some은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단에서 몇 개를 가리킬 때 some 일부, others는 다른 놈들. 근데 다른 놈들인데 다른 놈들 중 일부를 가리키는 게 others, 그러니까 others고 다른 놈들 전부를 가리키면 the others가 되는 거죠. 그럼 some이 나와야 others가 나와. 그렇게 하지 보통. 자, 요게 우리 부정대명사 시험에 나오는 용도로는 요 정도만 알면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people이 복수잖아. 당연히 이게 돼야 되겠지. 가는 건데. 자, 그래서 another는 플러스 단수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spaceship 배 위에서기 때문에 on-ship이야. 배 선상에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배는 on을 쓰게 배 on을 쓰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언니 두 명이니까 워 쓰는 거거든. 이게 사용하는 사람 학생들의 레벨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것도 가끔 있다. 그 다음에 수동으로 나왔지. 수동태다, 그지? 태어났다. 그런데 by 플러스 행위자를 쓰지 않았지. 네. 왜 안 썼을까? 생략. 생략을 한 이유가 있어. 생략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날려버리는데 아무도 추측할 수 없으면 그건 생략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by 플러스 행위자가 생략을 하는 경우는 행위자가 첫 번째 뻔한 경우 아예 모르면 모를 때지. 2차 대전 때 그지 톰이라는 미국 병사는 독일군 슈미트한테 총을 맞았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 알 수 없거든. 전쟁 중에 총을 맞았다 전쟁 중에 죽었다 하면 특별한 그 가해자를 알 수 그러니까 어려운 경우가 있지, 그지? 그런 경우는 안 써. 두 번째 뻔한가. 뻔하면 뭘 없으니 걔가 태어났다면 당연히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났지 무슨 아빠나 뭐 삼촌이나 이런 애 태어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일 때는 안 쓰는 거야. 뻔한다고 할 때는 그래서 너무 뻔한 거고 일반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미국에서 영어가 사용된다. 누구에서? 강아지에 의해서? 그건 아니잖아. 우리 말 안 해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난 안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를 때나 뻔할 때 굳이 이걸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경우와 일반인 경우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생각, 이해만 하면 돼. 모르는데 어떻겠어.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뻔히 아는 걸 왜 써. 그런 정도인가. 그러니까 생략이라는 게 그래. 있으나 없으나 의미 차이가 없거든. 그리고 별로 의미가 없으면 안 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we are going back인데 문제는 진행형을 사용했지만 미래를 나타내게 되지.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 진행형으로 플러스 미래 부사 같이 해서 미래로 의미로 쓰는 경우가 생겨. 어떤 거는 왕래 발착이라는 동사가 있어. 왕 가다, 래 오다, 출발하다, 도착하다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이건 옛날 문법 용어긴 한데 이런 왕래 발착 동사일 때는 그러니까 저기 현재형으로 미래를 나타내기도 해. I go to the United States tomorrow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써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쌤이 이제 영어에서 시제 구분할 때 미래와 현재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간값을 같이 줘도 돼. 그 쌤이 미래와 현재는 그냥 0이라고 쳐놓은 거야. 그렇지만 과거는 확실하게 구분하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까지 구분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화의 차이 아닌가 싶어.
영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원래 이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살았다거든. 그러다가 이동을 했댔는데 유목민 출신들이잖아. 걔들은 함께 사냥하고 전쟁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잘했니 못했니? 네가 우리 아버지 죽였지? 그랬더니 네가 너는 우리 할아버지를 죽였잖아. 누가 더 먼저 잘못했는지 이런 것도 따져야 될 거고. 근데 농경민족은 그렇잖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10년 전이나 별 변화가 없는 지역에 살거든. 그러니까 과거가 크게 뭐 의미가 없는데 오히려 저기 미래를 더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농사 지으려면 그저 미리미리 뭘 해야 되고 그러잖아. 근데 저쪽 그 영어권 사용되던 그 알파벳을 공유하고 있는 민족들은 보면 좀 전투적이고 떠돌아다니는 민족들이지.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아까 저번에 썼다 그제 룩업은 사전 등에서 찾아보고 애프터는 돌보고 보고 그지. 자, in surprise 놀라움이라는 감정 속에서고 그리고 looked하고 float하고 두 개가 병렬이야. 그런데 여기서 and를 빼면 and floated를 floating이라고 쓰는 거는 가능해. and가 있잖아. and가 있으면 누군가와 병렬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나란히 될게 있는데 ing 형태는 이 앞쪽에 어디도 없지. 네. 그러니까 나란히 쓸 놈이 없는 거야. and도 있는 상태에서는. 자, 그다음에 이때 like가 혹시 품사가 뭔지 아니? 전치사인가? 맞다. 뭐뭐와 비슷한 할때 전치사거든. 뒤에 명사가 오게 되지. 네. 그러면 이 명사가 앞으로 나가야 돼. how가 될 리가 없지. what이 돼야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like는 형용사로도 쓸수 있고 전치사로도 쓸수 있는데 뒤에 명사가 오는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가? 네. 그런데 alike는 좀 달라. alike는 보로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부사로 써. 그래서 they looks alike. 그들은 비슷해 보인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지? 이 자체로 얘는 수식 기능이 없어. 갑자기 난데없이 감사합니다 소리 녹음돼서 그 다른 혹시 이반 수업을 안 들었던 애는 그러겠다. 자, 그 다음에 is 같은 경우는 everything은 총칭을 하지만 단수를 받아야 되지, 그지? 단수를 받고, 맞아. 그리고 뒤에 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사를 쓰면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for instance와 for example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특이하지? 그지? 왜 특이하지? 알겠니? 특이한 상황이지, 이게? 주동의 자리가 바뀌어. 그렇지.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게 대명사일 때는 잘안 바뀌거든? 대명사일 때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he said라고 써, 그때는. 교과서에 나오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 근데 이게 목적어 나올 때꼭 도치하는 건 아닌데 관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즉따옴 인용구가 나오고 쓸 때는 보면 바뀌어 있지, 그지? 그리고 주어가 나중에 이제 대명사일 때는 원위치로, 누가 말했다 이렇게 하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always 같은 거는 우리 빈도부사라고 하지. 빈도부사는 어떤 건 sometimes나 뭐몇 가지는 문장, 그러니까 문두나 문미에도 쓰거든. 네. 보통은 근데 보통의 위치를 그냥 보통의 위치는 비주기라고. 그치. 비동사나 조동사 다음에 뒤에 오지, 그지? 그다음에 일반 동사 앞에 오는데, 자, 조동사하고 비동사가 나란히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will B 이렇게 될 때, 그때는 어디 와? 비주기 사이 온다. 사이 아. 요 사이에. 아니, 그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가르친 선생님들이 보면 이걸 자꾸 놓치더라고. 그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이건 애들.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당연한 얘기거든. 선생님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한 번만 얘기해 주면 너희가 이거 안 틀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동사하고 비동사가 같이 나옴.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절대적이냐? 그렇진 않아. 자, 이런 식으로 always can, always is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은 해. 어떤데? 강조하려고. 강조의 의도로 이것도 가능한가?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의 규칙인 거지.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He always is diligent. 그는 항상 부지런해. 뭐, 그러니까 He always can do it. 그는 항상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때 이게 좀 강조적으로 쓸 때는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할 건 아니지만 보통 중학교 보면서는 저 정도만 알면,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don't need to, need not, don't have to 모두 다 같은 뜻이지. 이게 must하고 must not하고는 달라. must not은 금지야. 그지? 얘는 필요가 되지, 그지? 그래서 요금 차이 때문에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알아두고. 근데 여기 보면 need가 need to do라고 했잖아, 그지? don't need to do 이렇게 썼잖아. 이때는 얘는 일반 동사로 사용한 거야. 하지만 need not do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 경우에는 얘는 조동사로 쓴 거야. need도 조동사. 그렇지. need가 조동사 기능과 일반 동사로 사용되는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가? 네. 이거 비슷한 동사가 there라는 동사가 있어. there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니 돼요? 네. 감히 뭐뭐하다. 그럴 수도 있어. there devil도 있고. 그리고 how dare you 이렇게 얘기하고 감히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데 얘도 쓰는 거야. 하지만 조동사로 쓰는 기능은 조동사는 보통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나 그렇게 써. 평소문에서는 잘 쓰지 않아. 그래서 자, don't have to wear가 되겠지. 원형을 쓰고 need not에서 not을 빼도 되는 거. 되긴 한데 그렇게 잘 안 쓰는 거지. 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not이 있을 때나 쓰는 거지. 그러니까 need do를 쓰는 경우를 찾기보다는 need not to를 쓰는 need not do 형태를 쓰는 게 더 많다는 거지. 자, 이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due to as because가 나왔는데 이거는 because는 접속사야. 접속사로서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지. 동사 주어 이렇게 나왔지, 그지? 네. 그런데 due to 하고 그러니까 as도 돼. as도 접속사로 쓸 수 있어. due to는 전치사야. 전치사인데 due to라는 의미는 뭐뭐 때문에잖아. 비슷한 게 있어. due to because를 쓴다면 because of 하고 같은 거야. 얘가 전치사처럼 쓰거든. 그 다음에 owing to라는 놈도 있어. 뭐뭐 때문에. 그리고 on account of 뭐뭐 때문에. account the ACC다. 자, 그 다음에 가끔은 이제 thanks to 같은 거는 thanks to는 덕분에로 많이 쓰는데 때문에로 쓰는 경우도 있어. 비콜도 쓸 수도 있잖아. 아, 근데 니 덕에 내가 망했지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또 사용해도 쓰니까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가주어니까 가주어는 무조건 it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얘는 전치사, 얘는 접속사들이지. 그러니까 주어 동사지. down은 이게 나온 건 저번에 설명했던 pick it up이지, 그지? pick it up 할 때처럼 쓰는 거지. 대명사할 때. 그리고 얘는 부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부사가 아닌 그러니까 전치사로 오해되는 걸 막자라는 의도인가? 전치사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가. 대명사 할 때는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예를 들면 turn on을 쓰는 게 더 좋은데 그걸 하면 turn the radio on. turn
on the radio. 이건 다 오케이잖아, 그지? 이 이유는 설마 이걸 라디오 위에서라고 해석할 사람이 없겠지. 직관적으로 보이잖아, 라디오니까. 그런데 만약에 turn on it 하면 그것 위에서 돌다. 오인 가능성이 있지. 왜냐하면 it가 뭔지 직관적으로 바로 모르거든.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그런 불편함을 줄 필요가 없는가.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 turn it on, 그것을 돌려서 켜진 상태로 만든다 라는 거야. 옛날에는 이 스위치들 돌리는 게 많았거든, 라디오 같은 것들. 자, 그 다음에 보자. What else? 그 다음 밖에 또 뭐가 있냐고 했고, heels. 얘는 우리가 유도부사라고 하지. 유도부사로. 그러니까 쌤이 그저께 그 할 때 저 그거 도치 구문 얘기했었잖아. 네. Here comes the bus 같이, 그지? 네. 이것도 도치돼 있지, 그지? 네. 부사, 동사, 명사, 동사 이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지. 얘가 주어니까 당연히 하고. 자, 요거는 우리가 수동태에서 be covered with, 수동태에서 행위자를 표시할 때 by 이외를 쓰는 경우지, 이게. 그지? 그러니까 뭐 be surprised at, satisfied with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요게 전체사를 다른 걸 쓰는 거야. 행위자 표시에서 표시할 때 by 대신 다른 것을 쓰는 거야. 보통 with가 많아. with나 at이 많아. 해보면. 자, 그 다음에 green glass는 이건 유리다, 그지? 조심하자. 이거는 잔디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쭉 보자. Answer the mom 됐고, ever. ever가 있으니까 얘는 경험을 물어보고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보자. It is really amazing. 슬프지만 조잉이라고 기억을 합시다. 쪽팔리지만. 그래서 주는 상황이지, 그것이. 그 다음에 Johnny was thirsty, so 그래서. 이게 사실 위치가 바뀌면 안 돼. So는 문법책에서는 문법책에서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우리는 종속 접속사로 이해하는 게 나아. 왜냐하면 so하고 that을 붙여서 that이 생략된 게 그래서라는 의미가 되긴 하거든. 그러니까 굳이 이걸 so는 다른 등위 접속사와 성격이 좀 달라. 왜 그러냐면 봐봐. and나 or나 but은 이게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는데, 네. 등위 접속사들은 좌우를 바꿔도 일단 같아. 그것도 연결된 애들끼리 대등하고. 그런데 얘는 의미 차이도 있어. 얘가 원인, 결과를 나타내거든. 앞에 나온 절이 원인이 돼서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부사로 보는 게 더 옳다는 얘기야. 근데 and나 or나 but 쓸 때는, 그러니까 a or b나 b or a나 같지. 네. 교환법칙이 성립하거든. and도 마찬가지고 but도 마찬가지잖아. a but b, b but a, 그건 별 차이 없거든. 그러니까 거의 그 대등하다라든가 이런 면에서 등위 접속사들끼리 얘들은 성질이 공유되는 반면에 so는 좀 이질적이거든. 결과로서 의미도 강해지고. 그래서 so는 문법책에 등위 접속사로 돼 있더라도 종속 접속사로 보는 게 우리가 공부할 때 좀 더 편해. 자, 그거는 등위냐 종속이냐 물어보지 않거든. 그 다음에 볼인데, 여기 보면 밀크가 주어지. 주어. 네. 동사 1번, 동사 2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술어라고, 수로 동사가 두 개거든. 그러니까 and로 연결하는 거야. and가 없으면 이거 역시 이거 두 개 합쳐서 포밍이 될 수는 있겠지, 그지? 그런 걸 분사구문이라고 해. 접속사 날리고 주어도 생략하고. 자, swallow가 문제네. swallow는 이게 pp거든. 부풀다잖아, 이게. 이거하고 이게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요것들은 비슷한 스펠이라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on earth 됐고, 자, 요거는 조건의 부사절이지. 조건의 부사절이라서 미래 대신 현재를 쓴 거야. 하지만 주절은 그 적용을 안 받아. 부사절 안에서만 그렇다는 거야. 주절에서는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자, letter, late, late가 나오는데 late가 비교급이 두 개가 되는 거야. late가 시간적으로 늦다라는 의미가 있고 순서상 뒤라는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낼 때는 later와 latest로 바뀌지. 이거는 letter, las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두 가지에서 나누자는 거야. 이거는 나중에 이제 형사 쓸 때는 최신의라는 의미로 쓰지, 그지? 그리고 letter는 나중에 후자라는 전자 후자. 그러니까 the 앞에 former, 거 뒤에 거. the former 이렇게 하고 the letter라고 쓸때 사용을 해. 자, 그리고 it is exciting 역시 주어고 가주어 진주어가 되지. 자, 여기 see and doing의 공통된 목적어가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앞으로 나갔지. 그래서 new things 됐고, 자, 여기 all이 또 붙었지. all 같은 게 붙으면 that을 주로 쓴다 그랬지. 그러니까 선행사가 선행사의 센 의미의 수식어가 붙으면 that을 주로 쓰지. 관계사는 자, 여기서 이거고. 또 하나 더. All the new things잖아. the all이라고 쓰지 않아. the all new things라고 쓰지 않는다고.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원래 all 다음에 여기 of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간단하지. 얘는 대명사야. 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수식어지. 이렇게 쓰지 않는 거야. 만약에 그냥 형용사를 쓸 수도 있거든. 그럼 all new things라고 쓰면 돼. 그럼 얘는 형용사야.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 다른 거야. 관사를 쓰게 되면 all의 품사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해되겠지. 그래서 all of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도 병렬이네. and를 사이에 두고 병렬이 이루어지고. 자, there was one new thing 얘가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that nearly 뭐 하고 싶은 거 했을 때 뒤에서 왔겠죠. 뒤쪽에서 왔겠지. 그지? 그래서 요게 뒤쪽으로 가볼까? 어디 있냐? 그지? want to do. 여기 있던 목적어가 관계 대명사로 앞으로 나갔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한 템포 쉬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and가 있어서 주어를 공유하게 되지. thought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next day go on, get on이네. 탔다, 탑승하다라는 뜻이지, 그지? 그 다음에 going to be going to는 이거는 will하고 비슷한 거지. 조심할 거는 이런 거지. 이거하고. 사실은 이 경우는 두개 비슷하던데, 요거는 이 자체가 진행형인 거지, 원래는. 근데 이거는 요만큼을 고쳤으면 will로 바꿔 쓸수 있지. 그러니까 원형이 바로 뒤에 나오게 되는 거야. 나중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밑줄 써놓고, be going to 써놓고, 같은 걸 찾아라. 이런 거할 때. 그래서 지금 위에 쪽은 단순한 진행형이고, 이 to는 전치 사용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투스쿨 따로 있잖아. 그래서 be going to를 쓰면 이걸 will로 바꿔 놨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지만 보면 확인할 수 있지, 그지? 자, 그다음에 이거 뭐 이때는 봐봐. 나는 이게 줄 때고 이건 받을 때니까 흥분을 얘가 흥분하는 감정을 이 상황으로부터 받았지 타면서,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다음에 finally landed. 자, 역시 가주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나왔던 거고. 자, couldn't float
원형 쓰는 거니까 이런 건 수준 이하의 문제도 가끔 하게 돼. 그리고 최상급 앞에 최상급이나 서수 앞에 여기서는 서수다. 그냥 서수만 쓰자. 근데 왜 앞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그 책에 여기 내용이 이렇게 써 있고 옆에 달기에 또 써 있어. 아,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서수 앞에 서수라고 하는 건 순서를 나타내서 그러니까 순서 이런 의미야. 기수라고 하는 게 보통 투 같은 거잖아. 이걸 기수라고 하거든. 네. 미사일 몇 기 이런 말을 읽거든. 그러니까 이거 개수를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완료형이고 경험을 나타내게 되겠지. 네. 자, 그리고 지각동사고 목적어고 ing고 그지. 그리고 the wind. 느껴본 적이 없다. 이때 felt는 삼형식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feel sad 이럴 때는 이런 경우에는 I feel sad 할 때는 이건 2형식으로 쓰거든. 이거는 보호이고 이거는 목적어고. 그래서 쌤이 feel 다음에 목적어 아닌 명사, 목적어 아닌 명사를 쓰고 싶을 때는 like를 쓰고 명사를 써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그치? 2형식일 때. 2형식, 2형태. 그러니까 목적어, 이거는 목적어를 쓰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바로 써버리면 되지만, 그래서 실제는 이거는 전치사구를 만들어서 없애버린 거지.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다. These were all new things. 이거지. 그래서 were가 되는 게 맞고, run up the 역시 최상급 앞에 the를 붙이고, at the top they look at each other. one another도 서로거든. 네. each other도 서로야. 이거는 둘, 셋 이상.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 안 하기도 해. 자, 그리고 looked, left 병렬이 되지. and 사이드고. 자, 그들은 레이는 눕다의 과거형이지. lie. 레이드는 레이의 타동사고 눕히다. 눕히다의 과거형. 그 다음에 라이는 이거는 뭘까? 이거 뭐 시조도 안 맞네. 그지? 라이드라고 썼어야 문제가 성립하네. 과거로 쓰고 싶으니까. 거짓말 정도. 거짓말 하다 정도로 사용하지. 자, 그 다음에 the best 최상급. 자, 그리고 최상급을 사용하잖아. 최상급 대응 범위를 쓰게 돼. 그러니까 뭐 in my class라든가 그리고 of 다음에 of the of 뭘까? of the boys 이런 식으로. 자, in 다음에는 단수가 오는 게 보통이야. in 다음에는 범위 나타낼 때 of 나올 때는 복수도 쓰고 단수도 써. 어떠냐? 단수를 쓰는 경우 of the year 같은 경우야. 한 해에서 it is the shortest month of the year 하면 2월은 가장 그지 뭐 짧은 달이다 할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지. 그래서 이것들은 알아두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앞 위에 나와 있던 것들을 아마 이게 그 문장을 조금 더 써놓았을 거야. Run up to the top of the hill again 어쩌고 저쩌고. 자, 11월 5일까지. 자, 그 다음에 없지? 끝났습니다.